시작하면 될까요?
앞에서 한 번도 이런 기분이었군요. 조명이 오늘 왜 조명이 더 센 거 같죠? 기분 탓인가? 저 물 한 잔만 마실 건데 손 많이 떨 수도 있거든요. 조용히 내주세요. 지금 살 뺀다고 밥을 안 먹는데 5kg 빠졌는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진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노래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할 수 있을까? 저 아까 쪽에서 안 들렸는데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맥거핀에서 노래하고 기타도 치는 변하은입니다. 라는 반갑습니다. 아, 해야지. 하고 싶다.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Shape of You라는 곡이랑 저희 근래에 나왔던 싱글 중에 림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림보 그리고 You Know I'm No Good이라고 에이미 와인하우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세 개를 들려드렸습니다. 되게 빠르게 들려드렸죠. 오늘은 시간을 진짜 타이트하게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노래를 정신없이 했더니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원래 오늘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공연 준비를 이제 섭외가 들어오고 그리고 막 매진 막 금방 됐다고 막 귀에서 그래서 아씨 뭐하지 어떡하지? 나 맨날 해봤자 적적한 포크맨인데 맨날 이런 거 있다가 오늘 하시는 걸 다 보니까 아 오늘은 좀 그루브를 타볼까? 약간 이러고 왔는데 그루브가 나발이고 너무 떨리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오늘 좀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커버 조금 하다가 제 노래도 좀 섞어서 이렇게 약간 매쉬업 느낌 아시죠? 저 좀 공연이 이래요. 공연이라기보다 그냥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좀 노래 편하게 하고,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뭐 얘기도 뭐 하고 그랬었는데 뭐 얘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편하게 노래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처럼 생각이 들면 그저 나를 생각하고 있다 해줘. 저 넓은 바다에 홀로 남아 쉬어갈 수 있는 섬이 돼줘. 저 넓은 바다에 가진 것 없이 떠도는 날 감촉이 남아서 너란 바다를 걷고 또 걸어 목 밑까지 차오를 줄도 모르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말을 하는 너를 보면서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껴지네요. 네, 이게 조금 괜찮은데? 가끔 떨리는 감정선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진짜 떨리는 게 이제 섞이면서 나쁘지 않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나 봐요. 아까 셋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저 혼자 아홉 곡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괜찮겠어요? 이러는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계속 달려볼게요. 저는 뭐 이런 노래 하는 사람이고요. 뭐 음악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아 더워. 섬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부르는 걸 좋아하는 노래는 아닌데 이건 진짜 제가 들려드릴 그 공급처가 없더라고요. 뭐 유튜브에 데모도 없고 이거는 얘 맨날 나와도 부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오늘 꼭 들려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드리는 마음으로 부른 거고 근래에 쓴 곡들을 좀 해볼까? 근래에 좀 일기같이 곡을 쓰고 있거든요. 아 너무 일기인데 근데? 근래에 쓴 것 중에 기억나는 건 간극이라는 곡이고 이제 어떤 느낌이지? 자주 보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일 때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느낀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갈긴 곡이라서 편하게 들었어요. 간극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이걸로 부르면 좀 낫겠다. 오케이.
내 마음을 흘려보낼게. 사실 이쯤 되면 받는 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끝이 없는 것이 어딨나. 아는데 이럴 수 있을까. 지키지도 못할 말 그만. 좋으니까 더
버려.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 벌써 6분 남았어요. 응?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애장품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애장품 하고 한두 곡 정도 딱 들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무대에 좋은 분들이랑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팀으로도 그렇고 솔로로도 그렇고 12월에도 활동을 하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 만약에 있으시면 SNS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거든요. 내일이 올 거라는데. 아, 네. 애장품 하겠습니다. 매년 베스트 나다 이거 다시 불러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저 바로 하면 되나요? 그냥? 읽어주세요. 아, 읽어드릴까요? 오케이. 매년 네스트나다에서는 이제 11월, 12월 두 달간 뮤지션 애장품 경매를 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 독거 어르신 식사 지원단체, 근육장애인 생활시설, 아동학대 피해 아동시설 등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250만 원이 이제 모금 및 전달이 돼서 추운 겨울 동안 250만 원? 마포 수어 통역센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네스나다에서 공연하시는 이제 뮤지션분들 애장품 경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경매 기부금 전액은 근육장애인 생활시설 잔디네 집과 마포 수어 통역센터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득템하시고 포근한 겨울 함께 만들어주세요. 와. 경매 아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죠? 네, 방법은 제가 생략을 하고 경매 물품 갖고 왔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냐 저희 10년을 함께 해온 리얼북이라는 책입니다. 네, 말이 10년이지 사실 제가 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산 책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스탠다드 재즈라고 지금 적혀있죠. 그래서 리얼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고전 재즈 곡들이나 이제 유명 곡들 악보가 다 담겨 있어요. 굉장히 좀 그 느낌 있게 담겨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 재본한 거 아니에요? 네? 재본한 거죠. 재본이죠. 원본 아닌 거잖아요. 원본 아니죠. 저 뭐 이게 원본이 없어요. 따로 이렇게 원본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십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학생 때 이걸로 카피도 많이 하고 영감도 많이 받고 되게 오래 썼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래 쓰고 작업실에 항상 비치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제 동생도 이제 실용음악과 학생인데 이걸 보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고 막장이 사인하고 아! 이거 당연히 얘기하죠. 이제 그냥 들으면 좀 섭섭하니까 여기 앞에다가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아까 그래서 뭐 읽을 필요 있나? 이 책은 이거는 이제 가져오신 분이 읽으신 걸로 하고 제 작은 마음을 담아서 솔직하게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편지와 함께 제 10년의 어떤 음악 생활의 작은 부분을 함께한 이 리얼북을 오늘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원 예스 2만원 2만원 예스 3만원 3만원 예스 5만원 4만원 5만원 예스 6만원 너 얼마래? 얼마나? 6만원? 6만원 예스 7만원 예스 8만원 8만원 예스 이거 약간 쫄리네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5 4 3 2 손 떠는 거 예. 감사합니다. 뭐 이따가 제가 편지에다 좀 성함 칸만 비워놔서 성함만 이따가 제가 적어가지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데코용으로도 좋아요. 사실 음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디 뭐 창가에 하나 올려두면 인스타 사진도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보의 중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 마음과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 마지막 곡 하나 하고 가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근데 5분, 오케이. 10분까지? 아,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생각해라. 11분. 아, 저 원래 포크맨이거든요. 그래서 포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맥커피랑 팀에서도 활동하고 또 내년 목표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얘기할까 말까 하다 했는데, 왜냐면 이 바라고 이제 지키려면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내년 노력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정규 한 장, 맥커피 제발 정규 한 장, 그리고 힐타운도 정규 한 장에서 세 장 정도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 정규에 꼭 싣고 싶은, 아직 주제는 주제만 나왔지만 담고 싶은 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노라고, 남겨진 사람에 대한 노래겠네. 네, 사실은 지금 느끼는 거. 실장님한테 이제 탁 한 소리 들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개를 키우고 싶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개를 못 키워요 지금. 별로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개는 못 키우는데 뭐 개 이름을 단 노래 정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개 로디라는 곡을 갖고 있고요. 항상 나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부르고 싶은 것보다 들려드리고 싶은 걸로 합시다. 로디 들려드리고 갈게요. 자, 변화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바리맨이야?